잉여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를 모르면 절대 깰 수 없는 타워맵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후. 안녕하세요. 리아님. 오늘은 맞춤법을 잘 모르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타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절 보고 얘기하시죠? 너 외국인이었잖아. 외국인 아니었어? 봉순. 그래서 국어는 잘 모를까봐 해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또 맞춤법도 엄청나거든요. 그 미호님은 맞춤법 잘 아세요? 저는 맞춤법 도사예요. 맞춤법 도사. 맞춤법 도사? 네. 몇 일? 며칠?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요. 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구독. 아, 나 맞춤법은 좀 약한데. 아, 이거 잘 맞출 수 있을려나? 처음은 되게 쉽다. 빨간 블록 체크포인트. 아, 체크포인트가 있네, 이거. 맞췄다. 뭐야? 야, 맞춤법 문제도 안 나왔는데 떨어진 사람 누구? 또 떨어져? 아, 이번엔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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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쉽지, 회오리는. 자, 됐고요. 오, 잘하는데. 우후, 좀 늘었다. 오, 늘었는데. 자, 아, 맞춤법 내가 잘 맞출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 내가 맞춤법 도사라고 했잖아. 됐다. 됐어. 첫 번째 맞춤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옳은 문장은? 나는 뭐를 하지 않았다. 나는 뭐를 하지 않았다. 이거 당연하지.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안아줘야 돼. 자, 내가 안아줄게. 맞춤법. Nope. 아, 이거 어렵네. 아니, 이건 안았다잖아. 이거는 부정형이니까 오른쪽이에요. 역시 똑똑한 거. 역시 미호야. 네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안을 사람이 없어. 뭐? 네가 그러니까 솔로인 거야. 안을 줄도 알아야지. 뭐 안아주는 남자를 만나면 되지 않나? 그런가? 저기 온다. 안아주는 남자. 안아주는 남자. 온다. 꼭 껴안아주자. 오면. 예. 미안한데. 무빙. 뭐야? 둘 중 맞춤법에 맞는 것만 건널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아니셔? 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맞춤법 한번 깨보자. 아, 이거 당연히 상당히야. 진짜? 맞아. 똑똑한데? 이번에는 미호가 깨보자. 뒤처지지. 뒤처지지. 이거는 당연히 뒤처지지. 아니네? 아니네. 너 맞춤법 잘한다며. 못한다. 뒤처지지. 아, 이거는 너무 쉽다. 내가 저번에 이걸로 쪽팔림을 당할 뻔한 게 있었거든. 이거 제가 맨날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며칠. 이거는 이거지. 맞아. 어떻게? 기음 발음이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가 맞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옳은 문장은? 왜 자꾸 불러? 왜 자꾸 불러? 아, 이건 너무 쉽다, 리아야. 그치? 아, 이건 진짜 너무 쉬워서 진짜 안 되겠네요. 뭔데? 아, 진짜 뭔데? 왜 자꾸 불러? 이 녀석 봐라.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불러입니다. 왜 자꾸 불러? 우리 친구분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아, 이거다. 이 문제네. 웬만하면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틀린 거였는데 나도 이건 줄 알았거든.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헷갈린데? 간간이. 간간히. 제 생각인데 이건 간간이에요. 아니에요. 맞는데요? 간간이? 간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옛날에. 오랜만이죠, 이건. 네. 네. 이거 진짜 헷갈렸다. 근데 간간이랑 간간히. 와, 나 진짜 몰랐네, 저건. 완전 간간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역시 국어가 배움의 끝이 없어요, 이게.
나도 이제 29살인데 맨날 틀린다고. 틀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 여매님 그거 맞춤법 아닌데 막 지적을 많이 받곤 합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다. 이거는 역시 미아님 왜? 감기가 몸에서 없어지면 나았다. 그러니까 나았다. 감기를 똥처럼 나았어요? 맞아요. 이건 틀렸죠. 나았다. 나았다. 역시 어 뭐야? 뭐야 두 명 블록이었어. 오 나 깜짝 놀랐어. 어 뭐야? 또 미로가 있고 안에? 둘 중 맞춤법 옳은 문장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쉽다. 굳이 이거는 니네 명품 알지? 명품 구찌잖아. 구찌 그렇게 해야까지 해야 돼? 나 명품 좋아하거든. 바보 여맨이 구찌는 영어잖아. 구찌 굳이 그렇게까지 뭐야? 해야 돼? 아 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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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요 오른쪽 거는 없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많이 써요. 할게 이거는 쉽다. 할게지. 아유 진짜 멍청하다.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한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안돼 됐어 할게. 희한하다. 어 니가 한번 해봐. 희한하다. 오 붙이다 붓이다. 뭔데 이거? 아이씨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찍지 말고 이게 헷갈리지 히다라고? 이게 어떻게 히다야? 아니잖아. 와 한국 히다. 와 이거 국어 어렵다. 어려워 진짜. 헷갈렸습니다 진짜. 야 와 세종대왕님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와 봐봐 어렵지? 이러면서 아 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와 다음 중 맞춤법 옳은 문장은 저는 감기기예요. 저는 김기기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아 이름을 말하는 거구나. 저는 김리아예요. 저는 김리아이예요. 어? 왜 어렵지? 이거 오른쪽이다. 이게 왜? Nope. 아? 아니야? 어렵네. 저는 김리아예요. 아 이거였군요. 할 수 있다! 아 이거 띄어쓰기다. 이거는 띄어쓰기네. 아! 저 이거 알아요. 난 알아. 미연님 알아요? 난 모르겠네? 아이씨 이거는 당연하죠. 뭔데요? 아이 진짜 이 또 맞춤법 고수. 맞춤법 아니고 띄어쓰기거든요? 물어본 다음에 또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 할 수 있다! 오! 내꺼! 이거는 쌍기역 아닌가? 해보세요! 내꺼! 아휴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내거하 자 별론데 내거하 자 이게 나는데 아 도치다 이건 어쩔 때 쓰는 말이죠? 리아님? 저거는 이제 그 네. 저는 처음 보는 말인데 아 어떤 건데 이게 도치다 뭐지 이거 어떨 때 쓰는 말이 날개가 도치다. 날개가 돋다. 이뭔 말이야? 돋다? 날개가 돋치다. 어? 미호야 너 날개가 돋티네? 미호야 얼굴이 어? 오늘 오늘따라 활짝 돋치다. 뭐야? 필때 하는 말 아니었어? 어쨌든 제 생각엔 오른쪽. 아! 돋치다였습니다. 합격률 이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고 이걸 리얼이죠. 리얼 나한테 고수한테 좀 쉬운 걸. 아니 너 다 어 우리가 맞췄는데 어? 어 회원이 뭐야 이거? 어 마지막에 뭐야? 와 마지막에 엄청 깊다. 아 쉽다 쉬워.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세종대왕님과 이거 사진 한 방 찍을 수 있겠다. 아 진짜 한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와 도치다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도치다? 와 도치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댓글 써주세요. 도치다 뭐야? 와. 아 진짜 잉여맨님 돋네. 그게 뭐야? 좋아요. 아이고 오셨네. 네. 자 우리 오늘 좀 맞춤법 새로운 거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것들. 아이 뭐 전혀. 아이 저는 원래 뭐 좀 많은 것들이라서 배운 게 하나도 없네. 뭐? 지금 한글을 무시한 거야? 아니 안다고요 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